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세상이 너무 작아. 존나 작은 게임. 이 게임 크기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대된 화면으로 보일 텐데 저는 이 화면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 한번 어떤 게임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우, 잘 잤 물음표? 뭐야 이거,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너무 작아졌잖아. 아, 심지어 말이 너무 짧아서 끊어서 읽어야 돼. 불편. 하, 이거 왜 이런다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선, 아, 글씨까지 완전 잘리네 씨. 컨셉 미쳤네. 좁아져 있고 심지어 조그만 말을 길게 하면 말이 잘리네. 이런 스벌. 아, 이런 식의 게임. 에릭, 뭐라고? 여기서, 아니 좀 뛰었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새끼가 뛰었으면서 해줘. 말이 잘리는 말이야. 왜 이래 진짜. 아무튼 오늘 훈련해야 하는, 알지? 거기 가자. 같이 가자. 시야가 너무 좁아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알아서 와. 야야, 기다려. 내가 왜? 뛰어 쓰는 것도 귀찮아서 너를 얘기하기 싫음. 제발. 모르겠다. 어떻게든 가자. 일단 시작됐습니다. 오. 아니, 메뉴창도 잘렸어. 미치. 세이브는 있네, 다행히. 오케이, 세이브하고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훈련장이 아니야. 아니, 같이 가지 사라졌냐? 매정한 친구 새끼. 그거 하나 못 기다려주냐? 아, 존나 작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다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어, 미치. 여기 있다, 찾았다. 뭐, 그렇게 안 보인다고? 훈련장이 교회처럼 안 생겼다는 편견을 깨버려. 너 훈련장이 왜 온 거지? 좋았어, 전투를 해볼까? 갑자기? 뭐야? 좆됐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게임 시작이 안 돼. 아, 그렇다 죽는 게 어딨어, 미친 게임아. 아니, 훈련을 못한다고 죽는 새끼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미친 새끼야. 자, 일단 싸움은 불가능하네요, 이 게임. 그럼 뭘 해야 되지? 일단 친구 새끼를 한번 찾아보자. 야, 너 친구 새끼 여기 있었냐? 랄프! 에릭! 웨잇! 아, 미안한데 말 좀 띄어서 해달라고. 아무튼 이제 훈련하자. 어떤 걸로? 험실전으로 산에 가서 할까? 산에 가서? 응, 몬스터랑. 안 돼! 난 싸우면, 전투하면 안 띄어진다고. 무슨 개소리야? 전투하면 이러니 그게 무슨. 아니 진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또 손절하네 이 새끼야. 어떻게 해야 돼? 또 따라가야 돼? 누구 짓이야? 설마 그 새끼가? 이 세상을 작게 만든 어떤 새끼가 있나봐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겠어. 여기였나? 오케이. 아 맞다, 우리 마을 밖은 미로했지. 갑자기요? 아, 그런 건 좀 미리 얘기하라고. 일단 세이브. 별로 미로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냥 존나 작아서 답답할 뿐이지. 미로네? 미로네? 아우씨, 뭘. 앞이 너무 안 보이니까 더 빡센데요? 이쯤에서 보여주는 제 화면. 안녕하세요. 이쯤에서 내 화면 한 번씩 보여주고. 존나 작죠? 결국에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로 깨는 법. 모든 길을 다 가보면 된다. 하지만 기억 못하면? 날 동정하지 마. 나는 별로 고통받고 있지 않다고. A few minutes later. 와, 좋다 좋다. 재밌다 게임, 그쵸? 2000 years later. 그냥 돌아가자. 꼭 그 새끼를 찾아야겠니? 개짜증나. 아, 쓸데없이 미로로 만들어가지고. 찾았다. 씨발, 드디어 왔다. 아, 이거 더빙한 거야, 님들. 나와라, 개자식. 나 불렀어. 그래, 이 개자식아.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너 욕하는 거 같잖아. 욕 맞거든? 됐고, 빨리 이 망할 창 크기 좀 늘려달라고. 니은? 물음표? 니은, 니은? 아니, 왜 안 되는데? 늘릴 줄 아는데? 줄일 줄은 몰라. 미친놈아! 어쩌냐. 선택 측정 있는데, 작아서 안 보이는데. 죽어라, 이 자식! 나는 이 씨가 아닌데. 아. 개쌈 노잼. 어쨌든, 대줘. 나 이겼다. 뭐야, 끝이야? 뭐야? 아! 와,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선택 측정이 안 보인다는 거면 안 보여도 방향키 같은 거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야? 아, 있다. 아, 소리 나네. 소리 난다. 잠깐만. 아, 너 막 눌러서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50대 50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죽이면 안 되는데. 한 칸 내리고 선택. 오케이. 그렇게 에릭은 평생을 작은 화면으로 살아야 했다. 끝. 아, 선택 지창이 하나 더 있나? 이게 엔딩이면 난 분량 안 나오잖아. 분량 만들어줘. 선택 지창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아씨, 없네? 끝이네? 이게 끝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존나게 작은 게임 엔딩 봤습니다.